안녕하세요. 또 함께 할 분들. 말이 필요 없는 독보적인 그룹. 엑소의 소세호! 역시 뮤지컬계에서는 독보적인 분들인데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김세현, 선준호! 우리 룸메이트였다면서요. 얼마 전에 세훈이가 힘들었다 그러던데. 아무래도 동생 힘들지. 네. 왜 힘들어요? 좀 세훈이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안녕하세요 나올까도 고민했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느 정도인데? 아니 직접 얘기해봐. 뭐가 그렇게 근데 힘들었어. 왜 허벅지를 만지면서 얘기를 해? 아 이런 게 고민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룸메이트를 형이랑 이제 한 5년? 어 오래했네. 정도 했어요. 근데 이 형이 이제 뭐 과일이나 둘 다 허벅지 만지면서 얘기해. 과일이나 한번 쉬다 보니까 오랫동안 같이 한번 쉬다 보니까 예. 뭘 보이네. 먹고 항상 제 침대 옆에다가 냅두고 아, 나가요. 맞습니다. 항상 제 침대에다가 그리고 정리를 좀 안 해요. 아, 그럼 동생이 해야 되니까. 그럼 동생 해줘 또. 저도 안 하죠. 저도 안 하죠. 형도 안 하니까. 형은 누가 해요 그러면? 방을 나눴어요. 나눴어. 아 따로따로. 네, 어. 나눴어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게 심각해질 정도로 안 치우는 거야. 아니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저 부부의 얼굴이 봐봐요. 서로 달라. 준호 씨는 아무 관심 없어. 그런데 세현 씨는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으려고. 아니, 손준호 씨가 이렇게 걸그룹 분들이랑 많이 뭐. 좀 출연을 같이 어. 했었는데 예.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항상 신동엽 씨처럼 귀가 빨개지는 걸 옆에서 막 지켜봤는데 오늘은 좀 반대되는 어.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저 괜찮죠? 엑소 나오는데 귀 빨개지면 되게 이상합니다. 귀 빨개! 귀 빨개! 예쁘게 생긴 예쁘게 생겼어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상연하 커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소연 씨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태어났다고 그랬나요? 예. 예. 아. 혹시 저기 아, 누나 때문에 고민 없나요? 아, 누나 뭐 고민 없습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누나랑 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불의 명곡에 이제 자주 나오시거든요. 예. 부부 싸움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다가도 네. 아주 여우같이 딱 올라오면 아~ 다시 내려가면 또 다시 싸우네요. 사실 오늘도 되게 많이 싸우고 왔어요. 아, 그래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얘기죠? 소연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더 사랑해서 굉장히 심하게 싸워가지고. 자, 안녕하세요에 나오셨으니까 어떤 네. 고민이 요즘 있어요? 일단 저희 엑소 소씨 아, 다리 좀 그만 만져. 다리 좀 그만 만져. 진짜 고민이겠다. 악마도 아니고 계속 아니 우리 시청률 좀 잘 나오게 커밍아웃해. 저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고민했던 게 안녕하세요도 비슷한 고민이 좀 있었던데 못 버리는 병. 아, 못 버리는구나. 못 버리는 거. 못 버리고 못 버리고 제 침대에 이렇게 놔두는 거구나. 그런 쓰레기 뭐 물건 같은 거 진짜 쓰레기들 말고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입었던 후드만 해도 옷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걸 뭐 못 버리겠는 거야. 학교 대학교 과복 같은 거 추억이 있다고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옷장에 쌓여만 가고. 근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오늘도 역시 뭐 세 가지 고민이 저희한테 도착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아,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성적 고민. 아니에요. 성적 고민이에요. 성적 고민이에요. 제 사연이기 때문에 저거는 성적 고민입니다.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한 성적 고민입니다. 등골 브레이커. 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감정 이입해서 야, 나라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 사는 중1 남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 저희 엄마 때문인데요. 아들, 남자는 한순간이야. 늘 참을 줄 알아야 돼. 어머, 엄마가? 엄마가 그랬습니다. 저 지금 중1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무튼 똑똑똑 아들 방에서 뭐하니? 엄마 나 노래 들어. 휴지 많이 넣어놨으니까. 휴지 많이 넣어놨으니까. 어머. 어머.
야, 넌 적당히 보고. 꾸민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오, 진짜 휴지가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게 중1한테 할 소린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너, 콘돔 써봤니? 중1인데? 먼저 후 불어봐. 그럼 이게 커지거든? 구멍 나는지 안 나는지 튼튼한지 확인해보고. 너무 제발 좀 그만해. 듣기 싫어. 엄마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엄마, 나 친구랑 방에서 놀게. 밤늦게 또 너희들끼리 뭐 하려고 야동 보지 마. 그리고 꼭 콘돔 싸라. 아, 친구들 앞에서도 자꾸 성교육을 하시는데. 앞서가시는 거. 제 친구들이 기분 나빠서 엄마를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어떡하죠? 제발 저희 엄마 좀 말려주세요. 보통 남자애들에 대한 성경을 아빠들 위주로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아니, 중1인데. 네. 아버지께서 약간 좀 장난을 비슷하게 치셨었었는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막, 그 처음에 섹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섹시하다가 뭐야?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시면서 막, 아, 뭐, 택시. 모르다 한 중학교 올라가서 아니까 왜 그랬냐 하니까 아니 뭐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네. 아니 또 그걸 안 다음에 그때 왜 그러셨어요? 사실 근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뱃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버 하다가 아직은 이제 그냥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 점점 빨라져서 우리 아들은 친구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확인하려고 애기는 어쩌나요? 그래서 방금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내리고 정말 사랑하면은 뭐 눈만 보더라도 뭐 말도 안 되게 얘기하니까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이렇게까지 보냈을지 한번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엄마가 성교육해주는 게 정말 그렇게까지 싫어서 여기에 사연을 보낸 거예요? 네, 14살인데 저 나이에 맞지 않는 성교육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몇 살에 맞는 성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성인. 콘돔 얘기하면 막 콘돔 사용할 때는 코 불어보고 사용해라. 튼튼한 거 사용하라고 하고 색깔 있다고도 하고. 색깔 있다고요? 이분이 그분 모델이시잖아요. 어머님의 그게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콘돔 사용률이 꼴찌고요. 네. 낙태율이 1위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어머니께서 많은 성격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싫었던 거. 막 자위 얘기하면. 괜찮아요. 아니 다 괜찮아요. 아니 다 성인이야. 다 성인이야. 얘기해봐요. 편하게. 자위행위 많이 하면 몸에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할 때는 손 깨끗이 씻고. 너무 많이 하면 뭐가 안 좋대요? 그건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아, 수호 씨 뭐가 안 좋죠? 제가 생각할 때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뼈가 삭을 수도 있고. 부담이 사고. 옛날 어른들이야. 농담이고, 농담이고, 공부를 해야 되고 집중이 필요할 때 집중력 감퇴가 되지. 네. 그렇지. 뼈가 삭는 건 말이 안 돼. 안 삭았잖아. 이제 어머니한테 이거 뭐 들킨 적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할 정도면. 그렇지. 그렇지. 들킨 적은 없어요. 또. 어? 네. 들킨 적은 없어요. 아, 들킨 적은 없어? 들키면 민망하지. 들킨 적이 없어요라는 거는 그만이 확실하네. 이 녀석 봐라. 잘했어. 안 들키긴 잘했어. 근데 엄마가 그렇지. 항상 막 신경 쓰고 막 의심하고 자꾸만 그래요? 막 갑자기 문 열고 너 야동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시고 문 잠그고 있으면 젓가락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돼요. 더 안 좋은 건데 이게. 아니 말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친구랑 잘 때 휴지 많이 없어졌다고 그때 하셨는데 친구랑 잘 때 음료수를 흘려가지고
닦은 것뿐인데. 네, 근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래, 맞아. 휴지 왜 이렇게 없어졌냐고. 아... 자유행했냐고 그랬어요. 친구 있는데? 네. 막 엄마가 그 친구한테도 확실하게 써. 친구한테도 막 야동받냐고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 친구가 뭐래요? 확실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그냥 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아, 좀 민망해했겠다 친구가. 야, 한 동영상 보다가 걸린 적은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없어요? 그렇게 의심을 네. 하세요, 엄마가? 네, 계속 의심하세요. 네. 엄마한테 좀 이렇게 엄마 이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뭐 내가 알아서 할게라. 그래, 그래. 좀 이렇게 맞아. 말은 한 번도 안 해보셨는지. 해봤는데 그때 가족끼리 치킨 먹으러 갔거든요. 갑자기 엄마가 콘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아니, 치킨집 다 먹고 오는데 그래서 아 듣기 싫다고 하고 막 뛰어왔거든요. 근데 막 쫓아오면서 막 콘돔 얘기. 엄마 쫓아오면서 너 이 콘돔 뭐 이렇게 잘생겨? 엄마가 쫓아오면서 와가지고 나 엄마 안녕하세요 제보할 거 이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그때 가족끼리라면 아빠 있었고 엄마 있었고 또 누구 있었어? 누나. 누나도 있는데. 네. 아, 근데 아빠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아빠가? 네, 아빠는 안 하세요. 엄마가 해요. 아빠한테 엄마가 이런 성적인 얘기해서 친구들 들어서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지 이러면 가끔씩 막 수긍해주세요. 수긍해줘. 아들이 귀엽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빠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죠, 본인은? 엄마보단 아빠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망해요. 민망하기도 하고. 사춘기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민할 조금 때죠. 어머님의 성교육이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일단 엄마를 만난 사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들이 진짜 제보할 거라 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네. 이제 아들의 고민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절대 안 가죠.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네. 요즘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주기는 하는데 자세히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려고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매체에서도 학생 애들이 뭐 알죠, 어떻게 알죠, 했더라. 그만 네네. 알죠. 요즘 중학교 1학년이면 저보다 더 많이 알걸요? 그렇진 않을걸요? 아니에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애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수위가 높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수위 안 높은데 공중 화장실에 가면 콘돔 파는 데 있는데 그거 한번 빼서 풍선도 불어먹고. 그런데 어머니 수위가 저희가 높다고 생각한 게 가족끼리에 앉아서 치킨 먹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따라가면서? 아, 누나가 엄마 은성이 여자친구 있는데 손잡고 같이 걸어다녔대 그 얘기를 하길래. 아, 누나가? 어, 은성아 너 손잡으면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러면 너 또 커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되지 않았니? 응, 그때 뛰기 시작했군요. 네. 갑자기 뛰죠. 뛰기 시작했고 어머니 따라가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냐? 친하게 지내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한 여자애. 초등학생 때는 거의 그런 말을 안 하셨는데 아... 중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좀 많이 하셨어요. 아, 근데 여사친인데 누나가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 봤대잖아요. 여사친하고는 안 그러는데. 네. 썸? 썸? 아, 뭐야? 야, 우연히 넘어지려고 잡아준 거 아니야? 어떻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이건 러브 아니에요, 소은 씨? 저희도 이렇게 잘 안 잡는데. 러브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친하게 지내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일 때부터? 네. 몇 학년까지? 6학년까지. 6학년까지? 아, 6년을 사귀었어요? 한 여자를? 네. 와.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지고 지금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거예요? 좀 얘기를 쭉쭉 얘기해줘 봐요. 네 사람이 궁금해. 좀 이해되려고 해. 중학교 오면서 헤어지고 그리고 중학교 들어와서 다른 애랑 친해졌어요. 근데 1학년 때부터 6학년 사귀었던 애가 같은 반이에요. 너 이 녀석 정체가 뭐야? 그래서 지금 관계가 애매해요, 누나, 네가. 그러면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어머니가 더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갑자기 문 열고 노크도 안 하고 혼자 뭐 했어? 그냥 대답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 왔다 이러면
그냥 몸 꾹 닦고 있고 궁금하고 뭐 하고 있나. 야 휴지 여기 많이 갖다 놨는데 휴지가 다 어디 갔냐? 아. 적당해야 돼. 손 씻고 했냐?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민망하죠. 모든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적당히, 적당히 하라고. 아이가 맨날 피곤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아니, 피곤한 건지. 아니, 피곤할 수 있죠. 아, 피곤할 수 있죠. 학교 뛰어놀고 다니고 저런 그럴 나이인데. 운동 안 해요. 어머니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도 얘가 뭐 그러면 뭐든지 그런 생각으로 자꾸 흘러요? 매일 피곤하다고 하니까. 아니, 넌 왜 피곤한 거니? 학원, 어? 학원 다녔어요. 5시에 뭐? 가서 9시쯤에 끝나요. 매일 가? 네, 매일. 피곤하겠네요, 어머니. 하지, 엄마. 피곤하겠네. 5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다가 죽은 애들 없는데? 저기요. 에이, 어머니. 어머니. 저기 어머니, 자위하다 죽은 사람도 없어요. 공부하면 피곤하죠, 어머니. 신경을 온통 쓰니까. 너무 자주 엄마 피곤해, 힘들어. 어머니 그쪽으로 너무 가 계시네, 혼자. 아니, 아까 뭐 음료수 쏟아서 네. 그 얘기는 조금 오바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음료수가 음료수 쏟은 흔적이 없었어요? 네. 쏟은 흔적이? 네네. 아니, 깨끗이 닦았으니까. 아니요, 저희 집에는 음료수가 없어요. 네? 네? 아니, 사왔을 수도 있죠. 여기 무슨 관종이야. 아니, 음료수가 없어지면? 음료수가 그때 없었어? 없었어? 사왔어? 그러면 닦았으면 그 콜라 닦은 휴지가 어디 간 거야?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그 어디? 쓰레기통. 어디 안에? 그러니까 티슈 각. 네, 그 안에 놓았어요. 안에? 그 안에? 빨리 버려야 되는구나. 아니, 어머니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들이 의심스러워요? 없어요. 제가 대청소 했어요. 쓰레기 제 분리수거 할 때 콜라병이 없었어요. 혹시 병까지 먹는 애들 아니에요? 콜라병 어디 있어? 네? 네? 콜라병 갖고 지구 갖고 나갔니? 아, 그 이거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점점 더 불리. 어머님은 왜 아주 친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성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는? 아, 은성이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이제 같이 커온 애들이니까 자식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도 친구들이야. 저 녀석 왠지 내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친구들 손 들어봐요, 친구. 엄마한테 그런 말 들었던 친구들 손 들어봐. 저 녀석 왠지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애들이 싫어하는 표정을 아,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날도 밤새도록 떠들고 놀길래 아침에 일어나서 너네 야동 봤냐? 적당히 해라 이러고 그 말뿐이 안 했는데. 아니, 약간 친구처럼 다정스럽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참 예민할 때라 이게 좀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아, 입장 바꾸는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 친구네 아빠가 나한테 성교육을 시킨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거 하면 친구도 같이 있는데 너무 민망하고 얘한테는 엄마지 본인들의 엄마가 아니니까 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근데, 이 얘기 들어보신 거 어때요? 아무렇지 않은데요. 아무렇지 않은데요. 애들이 민망해한다는 것 자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주영이 민망했니? 무서워. 응? 주영이 민망했니? 무서워. 응? 아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친구 엄마한테 그 성교육 좀 들었을 때 어땠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네. 그 옆에 친구는?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대. 그냥 웃겼어요? 네. 근데 혹시 너는 니네 엄마가 혹시 은성이 엄마처럼 그렇게 교육을 하면 어떨 것 같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친구는 이해되지만 지금 배워놔야 어른이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좀 조심해라, 손을. 그 옆에 친구는? 은성이 엄마처럼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집 나갈 것 같아요. 집 나갈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을 나갈 정도로 부담스러웠대요, 어머니. 은성이가 아니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니까. 누나 한번 마이크 건네주세요. 지금 몇 살 누나예요?
15살이요. 여자 차이. 동생 고민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엄마가 좀 자극적이게 말하는 것도 있어서 고민은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기가 시간에도 배우고 다 알 나이니까 이제 엄마 입장도 이해가 돼요. 엄마한테 딸한테도 교육 많이 해요, 엄마가? 저한테는 뭐 그닥 안 하시는데 그냥 남자 조심해라. 너한테 예쁘다고 하는 애들은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진짜? 아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머니 이거 질문하고 갈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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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대요. 근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현혹되지 말라고요? 네네. 네. 아, 그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남자만 있는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남자만 있는 말. 어, 그거는 좀 뭐. 예, 맞지, 맞지. 뭐. 그리고 또, 또. 오빠들은 다 오빠가 아니라고. 오빠인 오빠가 아니다. 오빠는 오빠가 아니고. 이게 명언인데. 깊이 있는 말인데. 오빠는 오빠다. 혹시 너도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동생처럼? 저는 그럴 때는 없었어요. 아. 은지는 은지야 오빠 조심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하면 응 엄마 알겠어요 이러고 끝내는데 은성이는 아.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아 리액션 아 리액션이 좋구나 또 아 왜 그래요 반응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얘, 그럼 얘도 그럼 얘 알겠어요 그럼 안 해요? 아니. 아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안 하죠 아 어머니 아. 장난치듯이 하시는구나 네가 네 리액션 때문에 엄마가 더 하신대잖아 너도 그냥 쿨하게 냉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형님 그러니까 니네 밤새 야동 봤지? 예 적당히 해 알겠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말해봤는데 엄마가 계속하는구나 소용없이 엄마랑 막 길 걸으면 엄마가 막 뽀뽀하고 어디다가? 입술에다가 입술에다가 가로로 걸어가고 있으면 네. 엄마가 한쪽 손으로 제 엉덩이 한쪽 이렇게 만져요 어. 그 노라고 하면 그냥 계속 잡으세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그게 싫어요, 아들은?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면 창피한 거 쟤는 뭐 다 커서 저래 이럴까 봐. 아, 밖에서 네. 그러는 게 좀 별로구나. 집에서 그런 것도 별로지, 솔직히. 솔직히. 아, 그냥 얘기해봐. 해봐, 진짜로. 별로예요. 그럼. 아니, 왜냐면 전화기 때는 별로일 수밖에 근데 되게 착하다.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엄마만 쳐다보고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시킨집 싫어하시는 거 아들이 싫어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반응이 너무 좋다니까요 은근히 즐기는데 저도 사실 엉덩이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유,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6살인데 아. 엉덩이 까매지면 엄마 내 엉덩이 안 만지겠네 그래서 엄마 좀 슬퍼?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더 슬프거든?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이 되는 거에 대한 벌써 6살에도 이렇게 엄마가, 예민하고 엄마가 안 만져줄 거 6살인데 이렇게도 성숙해지는데 중학교 1학년이 이런 걸로 고민이 되고 하는 건 그 깊이가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얘기까지 다 자기가 좀 그렇게 느끼는 걸 모르셨죠, 어머니? 네. 많이 큰 것 같네요. 그럼요, 네. 많이 그럼, 좋겠네요. 어머니. 어머니 그걸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이 한 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아들 스스로에게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올 초였을 때랑 지금이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이고, 뭐 올 초까지만 해도 벌써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어머님도 받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가 있어요? 자위,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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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 야동.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그래. 진짜 그건 그래야 돼요.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는 조나이 때는 되게 민감해서 진짜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존감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녹화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아이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마랑 어떤 얘기 나누고 그래, 싶어요? 그냥 학원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냥 엄마가 그냥 많이 힘들었어 라는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안 해주시는구나. 아니 근데 어머님이 약간 장난꾸러기. 맞아, 장난꾸러기. 한번 짓궂으셔. 그 야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교육 말고는 아들 뭐 학교 생활 어떻고 이런 대화는 하세요, 많이? 아, 그런 대화는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금방 포기해버릴까 봐.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는 조금 강하게, 아, 좀 강하게 하고 키우시려고. 있는 거예요. 좋게 기능을 하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걸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호 씨부터. 네. 네,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약간 친구들과 장난칠 때 정말 짓궂은 농담, 짓궂은 말 이렇게 성교육을 받는다는 느낌은 좀 받지가 않아서 아직 네. 좀 고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 너무 잦아지면 더 안 들리고 더 숨어버릴 것 같아서 네, 맞는 아들의 말씀이세요.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닙니다. 아, 고민 아니에요? 조금 과하신 것뿐이지 이 나이와 이 시기 때 굉장히 필요한 성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고민에 공감한다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 사랑한다. 항상 믿어줄게.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야, 성적 고민. 오, 100kg 맞다. 130. 이번 사연 참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한테 할 말이 많은 사연이라고. 아, 저희 프로그램에. 네. 아.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한창 남편과 깨볶고 시기에 전 너무 외로워요. 밤마다 다른데 정신을 홀딱 뺏긴 남편 때문인데요.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랄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요, 요! 남편은 안녕하세요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본방사수는 기본이고요. 다시 보기로 본 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똑같은 편을 20번 뒤. 안녕하세요. 한 편을 20번을 넘기고. 제작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보, 아까 낮에 말이야, 글쎄. 완전 막장이네. 아, 진짜 웃겨. 제 얘기는 귀뜬으로도 안 들어요. 심지어 여보 그것 좀 그만 봐. 안 지겨워. 어? 어디 가자. 남편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해. 안녕하세요에 나온 아니 안녕하세요에 나온 답답한 남편들의 멘트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 따? 네. 흉내내기. 드라마 따라하듯이 하는 거예요. 제일 어이없는 건 장난치는 거죠. 없는 건 안녕하세요를 볼 때마다 아 뭐 저런 남편이 다 있어 진짜 너무하네. 근데 사실 저희 남편도 안녕하세요에 나온 수많은 분노 유발 남편들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직접 나가서 다 털어놓을 테니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7년 만에 안녕하세요 중독자는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자, 안녕하세요 푹 빠진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됐어요. 심장 터질 것 그렇죠. 같아요. 안 터졌어요. 네. 네. 남편이 안녕하세요를 얼마나 안녕하세요를 네.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잠 들기 전까지 고맙다. 다시 보기로 보는 거예요? 네, 다시 보기로도 보고요. 네. 월요일날 본방송 하잖아요. 본방사수. 그럼 11시쯤 되면은 알람 알람을 맞춰서 해놓으시 딱 딴 거보다 딱 틀어서 를 봐요. 뭐 늦을 때는 막 3시까지 볼 때도 있는데 안녕하세요를? 네. 그거를 보고 다음날 출근할 때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고 나서? 네. 우리가 지금 술 담배 같은 존재인 네. 거예요? 네. 지금? 아니 근데 재밌게 볼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보는 게 뭐 이렇게 큰 고민이에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신혼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오빠가 오면은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죠. 보다가 오빠 뭐 이번에 뭐 생활비가 뭐 어땠어?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보면서, 하고 안녕하세요 보면서 네 되게 건성으로 대답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네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거 내 얘기는 뭐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말엔 그래도 같이 좀 시간 좀 보내고 이러지 않아요? 주말에요? 아니요 주말에도 이제 눈 떠서 잠 들 때까지 이제 그것만 보고 안녕하세요 봐요? 주말에도? 네 주말에도 그리고 눈 떠서 잠 들 때까지 뭔데 그리고 이제 주말에 뭐 오늘 뭐 이번 주에 뭐 어디가 좋다던데 뭐 어디 가자. 아 외식 약속 이런 거? 네, 뭐 네. 어디 가자고 하면은 그걸 보다 보면 또 재밌으니까 다음 편 보고 다음 편 보고 하다 보니까 아 귀찮아 다음에 가자. 이렇게 되니까 또 저는 아니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방청 신청을 한 번도 안 했을까 남편이? 아니요 방청 신청을 했죠. 많이 했는데 한 5-6번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신청을 하다 고민 자료로 나왔구나. 그래서 머리가
좋은데요. 시청이 안 되니까 고민자로. 근데 제가 또 고민 하나 또 있는 게. 아까 사연에 뭐 하나 있었잖아요. 네. 다른 고민이 있다고 여기서 다 폭로를 해버리겠다고. 안녕하세요를 보는 것처럼 돈가스를 정말 많이 먹어요. 돈가스를 정말 많이 먹어요. 돈가스요? 네. 아니, 안녕하... 취했다. 돈가스요? 네. 아니,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독에 돈가스 중독이에요? 네. 그게 뭐 고민이에요. 돈가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돈가스 많이 먹는데. 매일 먹어요. 매일? 네. 야, 에브리데이 돈가스. 네. 주말 아침에도 제가 돈가스를 또 튀겨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삼시세끼 주말에도 돈가스. 그럼 편하긴 하겠다. 돈가스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물려서. 물리지. 그럼 어떻게 매일 먹어? 주름 냄새도 너무 싫고요. 서윤 씨는 아무래도 신혼을 지나봤잖아요. 네네. 아내의 고민 들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공감해요. 왜냐면 손준호 씨가 돈가스 중독이신 것처럼 네. 고기 중독, 고기 중독. 아, 고기 없으면 밥 안 먹고. 고기 없으면, 밥을 아예 안 먹고,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어. 아침에 막 삼겹살 굽고. 아침에 또 고기만 먹어요? 그 다음에 돼지 껍질. 돼지 껍질 아침에 먹는다고? 근데 그거를 그 식탁에 앉기 전에 그냥 서서 구워서 먹어요. 야, 대박이다. 아침에 삼겹살 근데, 껍데기. 네. 지금도 그래요?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 김순 씨가 말한 게 다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더 많이 사랑하시네요. 아니 뭐 돈가스에 빠져 있고 안녕하세요에 빠져 있는 남편 얘기를 좀 아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편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돈가스 좀 좋아하게 생겼다 생긴 게. 근데 안녕하세요가 그렇게 좋아요? 좋아하게 될 이유는 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MC 분이 일단 나오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일반인 분들이 출연하시면서 좀 더 현실감이 있고요. 어. 상대방이랑 실제로 대화할 때 좀 더 적합하고 올바른 대화 방법에 대해서도 아, 뭐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좀 더 간접적으로 아마 그런 거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익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고민 하나 사연에 꽂히면 그 고민을 20번씩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장 사연 같은 게 보면 이제 좀 재밌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보는 거죠. 무슨 사연이었어요? 20번 네. 가까이 봤던 그 사연?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도박에 빠지신 아버님이랑 그 예전에 했던 건데 놀이공원에 중독되신 남편분 아, 네. 그리고 저번에 했던 건데 이제 아내한테 욕하시는 남편분 아, 네. 그리고 아, 뚫고 있네요. 전 국민 분노 유발자였죠. 네. 그런 가부장적인 남편분들이 나올 때 좀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 본인이 아. 가부장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비현실적인 말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나름 저는 좀 재미를 느끼는 거죠. 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멘트? 어디 여자가 지금? 어디 여자가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냥 좀 장난식으로 그냥 네. 진심은 아니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니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그런 담배 좀 그만 펴라. 뭐 돈가스 좀 그만 먹어라. 이제 좀 가격 돈가스 좀 그만 먹어라. 안 들고 돈가스. 안 먹었어요. 그만 먹어. 막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어디 여자가 토를 달아? 어디 여자가 토를 달아? 남편이 얘기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 이게 뭐야? 진담인가? 농담인가?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재미가 잦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같이 좀 기분 나빠 조금 나빴대는데요? 나빴어요? 어디 남자가 얘기하는데 나빠 근데 처음에 안녕하세요를 딱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안녕하세요를 보는 걸 우연히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네. 제가 좋아하는 MC분들도 나오시고. 얼마나 좋아하길래 자꾸. 얼마나 좋아하길래 자꾸 좋아한다고. 예. 예.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재밌어서 이제 케이블 다시 보기 기능으로 그냥 최근 1년치. 예. 1년치 물어봤어. 원인 제공을 아내가 하셨네요. 저도 물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서 예. 본 거긴 한데 근데 저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어요. 어. 직접 출연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좀 너무 설레는데 설레 아무래도 이 자리가 죄인이 앉는 자리잖아요. 죄인이 앉는 자리잖아요. 아, 죄인은 아니야. 뭔 죄인까지는 아니고. 뭔 죄인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나름 뭐 좀 말을 좀 조심하고 이미지 관리해야겠다 그냥. 예. 아니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 같은 것들.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녹화가 끝나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있다가 실제 방송에 나가잖아요. 예, 예. 출연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고치려고 진행 중이실 텐데 네. 아,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기 악플이 많이 달리니까 아, 야 되게 와 되게 신선하다. 가슴이 아프겠죠. 담당 CP도 이렇게 아니, 공부는 안 해요. 아니 진짜 네. 악플이 달리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프겠다. 상처가 되겠다. 상처가 되겠다. 그게 좀 가슴이 아프다. 진짜 예리하시다. 그래서 오늘 아내분이 고민이 있다고 들고 나오셨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부장적인 남편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고민의 강도가 좀 현저히 떨어진다. 아, 그러면 강중 약 중에 본인의 고민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 미세하다고요? 미세하다. 네, 네.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죠? 근데 돈가스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입맛이 좀 어린의 입맛이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좀 식감도 중요시 보거든요. 바삭감. 네, 바삭바삭한. 바삭. 타기 직전까지 이제 구워서. 타기 직전. 시커매질 때까지. 저 소스도 따로 안 찍어 먹어요. 지금 본인의 먹는 방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바삭바삭한 게 맛있어가지고. 예. 바삭바삭하고 그 기름 맛 자체를 그냥 거의 그렇다고. 좋은 거 좋아하는 거. 안 해줘버리면 되냐? 안 해줘버리면. 안 해주면은 이제 막. 애교를 부려요. 남편이? 애교 부리는 게 싫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뭐라? 애교 부리면 좋지. 근데 안 해주면은 일단은 제가 뭐 오늘 이것만 먹어 하고 제가 딱 차려줬어요. 그러면은 애교를 부려요. 아니 그 애교 어디서 부리는데? 아 제가 예상이 안 되는데. 저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예예. 근데 아 진짜 본인 눈만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잘생겼어요. 진짜 본인 눈만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 잘생겼다고 치고 얘기해보세요. 아, 그래요? 냉장고 앞에서 네. 이제 서서 발을 이렇게 아기처럼 막 동동 구르면서 예. 이제 눈을 이렇게 찌푸리고 예예. 아, 돈가스 해주면 안 돼. 아, 귀엽겠다.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마이크 들고 우리 빨리 일어나봐요. 좀 냉장고 앞에서. 처음에는 그냥 아, 좀 돈가스 좀 튀겨줘. 그냥 대답해보세요. 싫다고. 안 돼. 그만 좀 먹어. 아, 저 한번 먹자. 아, 안 돼, 안 돼. 오늘 진짜 먹지 마. 아, 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을게. 안 돼. 몸이 예. 귀엽게 생기셨네.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예. 안 해주니까 짜증나니까 떼쓰는 거죠. 아, 근데 본인이 귀여운 걸 아는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애교가 먹히는 걸 아는 거죠, 본인이.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내성이 생겨서 요즘은 잘 안 먹혀가지고. 아, 근데 집에서만큼은 좀 직접 튀겨 먹으면 안 돼요? 애교 부리지 말고 그냥 튀겨 먹어도 되잖아요. 요 근래는 제가 좀 많이 해먹었어? 해먹어요, 예.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해먹고 딱 튀겨서 돈가스만 싹 가져가요. 겉에 튀어있는 그 기름때랑 막 그 막 바닥에 막 기름 튀어지다 되는데 그거를 저는 진짜 2, 3일에 한 번씩 레몬이랑 베이킹소다 해갖고 닦거든요. 뒷정리를 안 하는구나. 네. 뒷정리는 이 수호도 안 한대요. 아 그래요? 만약 수호가 안 하면 어떻겠어요? 아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아니 근데 보면은 그러면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다 잘 먹는 편이에요? 아니요. 안 먹어요. 돈가스만 네. 먹어? 그게 신혼 로망이 또 그렇잖아요. 남편 퇴근 시간 되면은 앞치마 예쁘게 두르고 예, 예. 맛있는 음식 해서 기다렸다가 예, 같이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제육볶음을 해놨었어요. 네. 잘 모르다 보니까 실패하기 싫어서 이제 몇 시간 전부터 네. 막 불 앞에서 이렇게 막 해놓고 있었는데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네. 근데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것도 뭔가 봤더니 돈가스. 그 안에 돈가스가 주문했구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빠 그래도 내가 제육볶음 해놨는데 오늘 이거 먹지? 그랬더니 그거 다음에 먹고 오늘은 돈가스 먹자고 해놨는데. 네. 야 그 맛있는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왜? 와 그리고요. 인터넷에서 이제 고등어 요리 같은 게 있어갖고 고등어 요리. 네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한번 딱 먹더니 임신한 분들이 입덧하는 것처럼 오. 화장실 가서 막 다 뱉는 거예요. 그래서 오. 다 뱉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뱉어? 그랬더니 맛이 없다고. 뭐 어땠길래? 뱉을 정도였어요? 고등어에 카레 소스를 버무려서 튀겨서 주더라고요. 고등어예요? 네. 고등어를 튀겨서? 아 튀기면 맛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씹었을 때 진짜 이거는 좀 생선 썩은 건 줄 알고 그래서. 아니 신혼배는 거짓도 영지도 좀 해야 되는데 아, 그쵸, 너무 솔직했다. 좀 이렇게 잠시 고민했다가 맛이 좀 그러네 할 수도 있는데 딱 먹자마자 또 오만상을 쓰면서 뱉어버리니까 가서 막 뱉어버리니까 이거 너무 서운한데? 그러게 좀 뱉은 건 너무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좀 맛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그냥 지금 가시가 네. 걸려서 그랬다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가시가 걸린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혀 찔려가지고 돈가스만 먹는 게 안에 음식이 혹시 맛이 없어서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음식도 먹지만 반찬 중에 돈가스는 꼭 있어야 된다 그거죠. 안에 한 음식 중에 맛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맛있었던 거요? 제일 맛있었던 거
되묻는 이유가 뭐예요? 멸치볶음이랑 뭐 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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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갈비 어려운 거죠. 그럼 맛 없는 건? 오이냉국이랑 예. 나물도 좀 예. 나물도 뭐 한 두 가지만 좋아하거든요 나물을. 아니 아내 요리 솜씨가 뭐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갖고 직접 만든 밑반찬을 가져왔대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맛을 좀 봐볼게요. 뭐 뭐가 있나요 밑반찬이? 뭐 뭐가 있나요 밑반찬이? 직접 하신 거죠? 네. 네. 오늘 아침. 자. 네. 오늘 아침에 직접 하신 거랍니다. 와. 된장국. 부추무침. 오이냉국. 미나리인가? 미나리. 가지. 아. 가지. 일로 한번 드셔보세요. 오랜만에 집밥 먹네. 이, 응? 아, 예. 이거. 네. 된장국에 보니까 별로 들어간 게 없어요. 이거 된장국이 아, 일단 유부랑 유부를 다 같이 오이냉국을 네. 한번 맛볼까요? 유부랑 두부만 아. 별로였다니까. 네. 한번 오이냉국을. 자, 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수저. 이게 별로네요. 아, 좀 싱겁긴 하네. 싱거워. 싱겁다. 약간 맹맹하다. 싱거워. 맹맹은 하네요. 조금 짜게. 시청 넣어야 되나? 왜요? 시청 넣어야 되나? 왜요?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얘기해. 너무 매운맛밖에 안 나요. 아니, 해수욕장 가도 이 맛 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도? 굳이 양념 많은데 해수욕장 맛이야. 바다에 있는 바다에. 솔직히 어때요? 전 여기 얼음만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시원한 맛에 네. 먹는 거잖아요. 조금 싱겁진 않아요? 싱겁진 않아요? 좋은데 저는. 아 좋아요? 싱겁게 먹는 거라. 자 된장국 먹어볼게요. 미소네요 미소죠? 이건 괜찮다. 근데 약간 음식이 전반적으로 싱겁다. 근데 이건 좀 단데요. 달어. 요거는 달어요? 이거 달어. 된장국이 달어. 자 나물도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봐야지. 요거는 그냥 먹을만하다. 아니 신혼 때 충분히 먹을 맛있는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이 정도는 괜찮은데? 괜찮아. 야, 조장무침. 미나리 잘했다. 맛있네, 이거. 근데 돈가스 좋아, 튀김 요리 좋아하는 사람 미나리 안 먹어요. 전반적으로 음식을 네. 조금 달게 하시네. 매운 가지 괜찮네. 매워? 잘못 먹었나? 내가 볼 때는 음식을 아예 못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어우, 되게 맛있네는 아니지만 먹을만해. 그럼. 아니,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들고. 손님은 저 그 김소연 씨 음식이랑 비교해서 어때요? 물론 소연 씨께 제 입맛에는 더 맛있는데요. 예. 일단 또 꼭 굳이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유명한 사자수가 개찐도치? 예, 그렇죠. 결혼 씨는 어때요? 여자 입장에서. 아니, 저는 아직 결혼하신 지 1년도 안 되셨다고 그렇지, 들었는데 1년도 안 됐잖아, 이 정도면 진짜 냉국에 조금 식초 넣는 거 말고는 그렇죠, 저는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요. 돈가스의 매력에 빠진 남자를 여기를 끌어오기에는 전략적으로 여기가 좀 부족해. 이럴 때는 좀 어묵 같은 거를 해서 중간을 한번 물타줘야 되거든요. 어묵 무침 같은 거? 네. 어묵 같은 거 갑자기 애덜해서 80대 어르신들의 입맛이 오니까 이게 남편이 좀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잘하네. 훌륭한 거예요. 저는 되게 잘하시는 건데. 힘 좋아? 맛있네 정범은. 전체적으로 수호 씨 어때요? 먹을만했습니다. 그죠? 진짜 약간 단 거 빼고는 네. 저는 원래 달게 안 먹어서 단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반찬 해줬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진짜? 잘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치, 네. 사랑이니까. 네. 세훈 씨는 어때요? 전 너무 좋았어요. 아, 냉국도. 아, 여기 냉국도 좋았다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음식이 괜찮은데, 먹을만한데? 아예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꼭 있어야 된다. 돈가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이가 막 저런 거 나물 같은 거 안 먹고 무조건 소세지나 뭐 고기나 이런 게 있어야 돼. 뭐 그런 거 좋아하죠. 동그랑 땡. 돈가스를 오빠가 먹으니까 저도 이제 차려놨을 때 같이 네. 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같이 살이 찌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해도 외식도 돈가스랑 스파게티. 돈가스 뭐 이렇게 먹고. 돈가스. 너무 배려심이 없는 거 아니야?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으러 다니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천안에 갔었는데 예. 천안 하면은 순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우네 장터. 거기 아우네. 저는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아 오빠 천안 하면은 순대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뭐 돈가스 맛집을 다 찾아놓고 이제 점심에 도착을 했는데 점심에도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점심에 돈가스 먹었으니까 저녁은 한식 먹겠지 했는데 저녁도 또 그 근처에 있는 돈가스 집으로. 아 무슨 돈가스 귀신이었어요. 처음에 아내 저도 아내한테 먼저 물어보죠. 오늘 외식하는데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네. 아내가 뭐 이걸 먹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냥 돈가스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아내도 거절을 하는데 두 번은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교 부리면 또 세 번 거절했으면 제가 아내가 원하는 거를 먹었을 텐데. 아, 네? 아 세 번 했다면? 아, 세 번 거절했으면? 에이. 아 그건 진짜예요. 진짜로? 아니 아니 근데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세요? 저기 파스타 좋아합니다. 파스타? 예. 아 그럼 돈가스랑 파스타 나오는데 같이 가기도 해요? 맞아요. 아 그렇게 그렇게. 저기 잠깐만요. 네. 아니라 그러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뭘? 저는 한식 같은 거 뭐 국밥이나 뭐 이런 거 해산국 순대국 되게 좋아하고. 근데 왜 파스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뭐 먹을래 물어보면 이제 파스타 먹는다고. 근데 그럼 돈가스가 싫으니까. 돈가스가 싫으니까 파스타를 드신 거예요. 그중에서 그나마 나은 게 파스타인 거죠. 어. 시댁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고 항상 걱정이 많으세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10kg 정도 쪘거든요. 아 돈가스의 턱을 턱턱이 받네. 그래서 지금 이제 90 99.7? 99.7?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돈가스 해주지 마라. 건강 챙겨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자꾸 살이 쪄서 가니까 마음이 되게 무겁죠. 어. 그래 그러면 돈가스 말고 어, 야 이걸 쓰면 난 돈가스랑 약간 고민될 정도로 좋아하는 건 뭐 있어요? 내가 볼 때 뭐 아까 보니까 스프 햄 뭐, 이런 거 말고 햄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뭐 스프이나 뭐. 햄 이런 거 말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참치도 좋아하고 참치 좋아해죠. 예 참치 좋아해. 어. 용가리 용가리. 아, 그거 너무 애들 입맛이라서. 너무 애들 입맛이라서. 아니, 아까 식감은 비슷하잖아요, 왜? 그것도 너무 애들 입맛이래. 식감 똑같잖아. 웃긴다. 여기 친정어머님께서 나오셨대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고민이 이해가 되세요? 네, 듣고 보니까 고민이 네.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좀 햄을 좀 먹이려고 제가 과메기 가을에 과메기 드시잖아요. 아니 이제 과메기 철이죠. 과메기 철이 오죠 이제. 네네 제가 또 이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는 안 먹어요 술을 전혀. 그래서 아, 술을 안 먹는구나. 네 그래서 과메기를 정성껏 싸갖고 줬는데 딱 먹더니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못 먹는 사람 못 먹어. 왜? 그랬더니 비려.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맛은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이를 뭘 해주고 표정을 보면서 먹는데 지장 있어 없어? 네 이래요. 그러면 먹는데 지장 없다고 그러고 이제 먹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네. 결혼한 지 제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빨리 아기를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 소식도 없고 그건 안녕하세요 때문에 그래요. 그럼 테레비 보고 어머니 입장에서 볼 네. 때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가 되게 밉겠네요. 아니요.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여기 안녕하세요를 보냐면 신동엽 씨를 너무 좋아해갖고 아유 이렇게 수준 높은 분이 자꾸 이렇게 아니 근데 본인 스스로는 돈가스 계속 먹으면 지금 그게 별로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걱정 안 되세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긴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거나 그런 거 제외하고는 크게 이상 징후는 없어요. 그걸 왜 제외하냐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누가 제외하래요 그걸? 그렇게 아, 튀김을 매일 그래, 먹으면 그렇게 콜레스테롤 따지... 때문에 걱정을 그걸 왜 제외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간 수치를 제외하고는 다 건강해요. 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본인 스스로가 좀 건강에 자부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난 건강해라고 혼자 자부하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여성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걸리는 병이기도 한데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네. 네. 저 근데 그 원인이 보통 이제 급격하게 찐 살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고쳐지지 않았을 때는 크게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유, 안 그렇게 되잖아. 하니까. 오, 근데 저는 진짜 병원에 싹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와서 같이 운동하면서 좀 살을 빼보자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귀찮아. 싫어. 아니 오늘 여기 너무 잘 나왔어요. 잘 나오셨어요. 아니 건강 상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대한민국 여성의 4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심각성을 또 못 느꼈고. 그걸 또 제외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조용하게 고집세요, 너무. 그래. 상대에 대한 배려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계속 묵묵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래.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느낄 수 있겠죠. TV를 보다 TV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내 말은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같이 운동하는 건 어때요? 러닝머신 위에 다 TV 있으니까 거기서 안녕하세요 보면서 뛰면 되잖아요. 같이 배드민턴도 몇 번 치고 했는데. 몇 번? 3일 쳤어요. 꾸준히 해야지. 운동은 꾸준히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음식을 하나만 계속 먹는 건 상관없어요. 막말로 뭐 먹으면 어때요? 하지만 건강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은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직접. 내가 돈가스를 맨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먹으라고
뭐 허락은 해줄게. 그리고 안녕하세요도 뭐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요. 아예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 한두 편 정도 이제 깔끔하게 보고 11시쯤 이제 열심히 이세의 계획을 실천을 하고 좀 노력하고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아, 어떤지 수호부터 고민인 거 아닌가요? 고민이죠. 네. 고민이면 누르세요. 오케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보니까 아내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고민입니다. 네. 조금 한 가지 이렇게 빠지기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좀 투머치 하신 거죠. 조금 과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여보, 야. 그래서. 아니, 뭐 이 말이 뭐 대단한 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중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충분히 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누르겠습니다. 소연 씨.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한번 돈까스 한번 하실 때 부인이 좋아하는 프로 한번 음식 한번 이렇게 사실은 안 괜찮은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한 거거든요. 네. 슬기롭네. 상당히 현명하네. 남편도 실천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실천 좀 했으면 좋겠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내분도 남편이 모르잖아요. 남자는 솔직히 여자가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내분의 마음과 아내분의 속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정말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 저거 마음이 어리셔. 되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리구나. 진짜 얘기했어야 돼. 마음이 어리죠. 너무 울지 마. 돈가스를 그만 먹어. 울지 말고.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맞아요. 몰랐던 거야. 진짜 몰랐던 거야. 진짜 몰랐던 거야. 진짜 몰랐던 거네. 되게... 아니 저기 이렇게까지 울 거는 아니에요. 돈가스만 줄이면 돼요. 저기 신부님, 저기 지금 아니 왜 오열해? 왜 오열해? 돈가스 먹어. 아니 동해명이 좀 달라봐 여기. 저 남편분, 야 뚝. 예. 뚝. 왜 이렇게 왜 이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내 모습이 방송 이상하게 나올까 봐 그래요? 어머, 너무 순수해라, 너무 순수해. 어머. 맞아. 진짜 몰랐나 봐요. 착하고 몰랐어. 몰랐나 봐.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미안하고.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세요. 야, 귀엽다. 귀여워. 아니, 아까 애 같다고 했는데 진짜 애였던 거예요. 애는 모르잖아요. 여기 방송 나올 때 그러면은 아, 이 사연 갖고 나가도 별 뭐 화면은 없고 내가 느끼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진짜 이렇게 고민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거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됐고 어떤 걸 몰랐다가 알았어요? 아내 마음을 아내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느낌. 그렇죠. 이제 느꼈어. 아 이거 눈물을 다 닦았던 거야. 이렇게 숙였던 게 다 닦은. 전 그래.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딱 이런데 눈물이 없어서 저 녀석 봐라 뭐 눈물을 다 닦았던 거야. 나 막 이렇게 줄줄 흐를 줄 알았는데 너무 눈물이 없어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저 뉘우치고 계시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예. 자기 앞으로는 항상 자기를 먼저 입장을 생각하고 평생 행복하게 함께 살려면 좀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건강 생각하고 돈가스 좀 적게 먹고 자기랑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그래요. 안녕하세요는요. 본 방송 보고 제 방송도 한 몇 번까지 몇 번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뭐. 네, 알겠습니다.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함께 살자.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몇 편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많이 누르신 것 같아요. 자, 100표 넘어왔죠? 아, 186표? 136표. 116표. 아, 수고하셨습니다. 제 사연입니다. 등골 브레이크. 요 역할 좀 해주세요, 요거.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은 50대 주부입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전화를 왔어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야,
어머님, 저 지한이 담임인데요. 아드님이 술을 마시다 걸려서요. 아이고. 술을 마시다 걸려서요.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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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은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경찰인데요. 아드님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냈네요. 아, 정말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쳐대는데요. 그래도 군대에 다녀오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죠. 하지만 제대를 한 이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 네, 여기 대부업체인데요. 어? 아드님이 대부업체? 대부업체? 네, 대부업체입니다. 아드님이 대출이 잘 안 갚아서요. 오. 귀신이에요? 아니 그 녀석이 이거 제대지. 아, 연극심인데. 아니 이놈아, 너 진짜 미쳤냐? 네가 무슨 응? 대출이 필요해. 아 그거? 아 스포츠 토토 좀 했어. 갚으면 되지 뭐. 아이고야, 아이고. 심지어는요? 엄마, 그 나 돈 좀 빌려줘. 뭘 빌려줘? 뭔 돈이 네가 필요해?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한테 뽑았거든. 나중에. 나중에 갚을게. 어머 진짜. 아니 세상 천지에 이런 뻔뻔한 자식 있냐고요. 사고 합의금과 대출비만 대체 얼마인지 갚아도 끝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개조해 주세요. 네. 등폭하는 우리 아들 때문에 고민의 주인공 모실게요. 어머니입니다. 예. 자, 어머니 나와주시죠. 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사고를 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때부터요. 아... 1학년. 뭐 담배, 술 그렇게 시작을 하더니 오토바이를 그때 한참 애들이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사고가 안 났으면 모르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아... 그때 합의금 물어준 거예요? 네. 그때 와... 100만 원을 물어줬죠. 가출도 많이 했죠? 네, 가출도 많이 하고. 다 그렇진 않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고등학생 때 이렇게 가출도 해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인이 돼서가 이제 문제죠. 그렇죠. 계속 그러는 건 문제죠. 학교 다닐 때 계속 속을 새겼으니까 군대 갔다 오면 사고가 좀 들칠까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미리 했었어요. 몇 살에 보낸 거예요? 그 졸업하자마자 간 거예요. 20살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마 이 쪽지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대부업계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다 조회를 해보니까 그 스포츠 토토에서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려고 얘가 돈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네 곳에서 받아가지고. 대출을 네 군데서나 받은 거야? 네. 네,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래도 남자가 그럴 수 있다고 갚아주자고 해서 그걸 이제 갚아줬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갚아줬는데 대부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고차도 사가지고 그게 7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차가. 근데 그 700만 원을 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아우. 그러면 아들 뒷수습 해준 것만 어느 정도 돼요? 한 6천 정도 되죠. 6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푼푼이 갚아준 게 아직도 조금 남았어요. 지금 예비군 훈련 안 가서 벌금이 70만 원 나와 있고. 예비군. 또 핸드폰비 안 내가지고 그것도 지금. 얼마나? 핸드폰비가 한 300만 원. 핸드폰이 300만 원. 그게 소액결제 해가지고. 결제를 한 거예요. 소액결제 때문에. 아. 아니 지금 그 회사를 다녀요? 맨날 술 먹고 늦게 나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못 견딘 것 같아요. 직장생활 못하는구나. 네, 그래서 장사를 가르쳐보려고 저희 가게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어떤 가게? 지금 과천에서 돈가스집 하고 있어요. 돈가스? 우와! 이게? 야, 오늘 돈가스 고객이야! 고객님 오셨어요, 고객님. 아, 저분 잡아야 되는데. 계단을 못 봤어요? 아니, 사실 지금 전혀 웃을 타이밍이 아니라. 그러게. 아니, 아들 때문에. 해피님은. 막 어머님이 속상하시게 되는데. 정말. 아, 지금 뭐 채널 돌리신 분들 왜 사람들 저렇게. 왜 사람들. 왜 돈가스 때문에 궁금한 거. 이렇게 사고를 치는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게 있었나요? 가족 간의 불화라든가 뭐. 혹시. 아니요. 그런 계기를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어는 보셨어요, 아들한테? 너 왜 그러냐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쪽지들이 날라오니까 저는 이제 막 환장하는 걸. 아들 입장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예. 저렇게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있는 살찐 하정우 같이 생기신 분이 네. 지금 예 아드님이신가요? 네. 오, 아들 이름이 정지환입니다. 지환 씨 어디 계세요? 잘 생겼어요. 진짜 약간 하정우 씨 느낌 나네요. 지금 엄마가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되게 죄송한 마음에 여기서 이제 약속을 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아 이제 앞으로 변하고 싶다.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 번. 아, 일단 결심을 하시고 나왔네. 근데 뭐든지 그래요. 아 내가 했던 거를 인정하고 다 얘기를 하고 나야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오늘 다 말씀하시고 다 정화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고를 치신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학교도 몇 번씩 빠지게 되고 원래는 자퇴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자퇴는 안 하고 그냥 졸업까지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해요. 그냥 사실은 저도 많이 놀았어요.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많이 놀아봤고 근데 대출을 막 받고 이러는 건 좀 그치, 성인이 돼서 네,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받았어요 대출을? 뭐 호기심으로 한번 처음에는 스포츠 토토를 했었어요. 따다 보니까는 땄구나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계속. 얼마를 대출을 받았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500만 원씩 한 네 군데 군데 그 정도. 2천. 2천만 원. 다 다섯 군데. 2,500. 이자는 좀 제일 센 거였어요. 아 제일 센 거. 뭐 한 20몇 프로 이럴 거야. 근데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이자도 생각하고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빌리신 거 아니면 딸 줄 알고 빌리신 건가요? 그때 그 심정으로는 막 이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아 그냥 무작정 그냥 막 약간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중독이 돼버렸으니까 앞뒤를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빚도 생기고 하는데 왜 중고차까지 사실 그 와중에 예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동차에 그때는 막 흥미가 있었어가지고 막 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타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 딜을 생각하지 않고 좀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런 게 본인이 평할 때? 네.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로 이제 뭐 사고도 안 치고 약속을 드리고 싶어서 현재는 아들은 사고 안 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 왜요? 뭐요? 지금도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출근을 못해요. 정확히 일주일에 몇 번은 그렇게 해요? 일주일에 3, 4번은 술을 마시죠. 그럼 3, 4번은 안 나오는 거예요? 늦거나? 늦게 나오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원래 아들은? 가게 오픈이. 가게 오픈 같이 해야 되니까 9시 반에 나랑 같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몇 시에 나오는 거예요? 12시 아니면 뭐 3시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안 되지.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렇게 무책임했어요? 전에 회사 다닐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었던 거죠. 아니 술 먹고 사고 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술이 잦으면 사고도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주사도 있고 그렇잖아. 많죠. 택시기사하고 싸워서 벌금 낸 것도 있고 저희 집이 4층인데 3층에 들어가서 잔 적도 있고 네? 남의 집에 가서? 많아요. 술 먹으면 생각 안 나요? 3층에서 잔 거? 생각나죠. 그때 술이 되게 많이 취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많이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아 맞아 열려 있었어요? 엄마가 문을 열어놓은 줄 알고 아침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막 주인이랑 막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본인도 놀랐겠네요 경찰 왔을 때? 아 저는 제 집인 줄 알고 계속 왜 우리 저희 집인데 왜 오셨냐고 우리 저희 집인데 왜 오셨냐고 넓겠네 넓겠어 그때도 아 그렇게 술을 못 견디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 보니까 인사불성이 되신 거 보니까 아 그거는 다 예전 일이고요 요즘에는 술 먹어도 뭐 제정신에 들어가요? 네 제정신에 들어요 근데 9시 반 정도에 출근해야 되는데 12시쯤에 출근한다면서요? 엄마가 9시에 출근하고 이제 한 2, 3시쯤에 들어가요. 저는 12시에 나서 마감까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아 본인은? 네. 아니 근데 왜 전에 직장은 그만둔 거예요? 예 전에 직장도 이렇게 막 술 먹고? 예 출근 못하고? 좀... 책임감이 있으면 내가 내일 회사를 나가야 되면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아침에 제가 술을 먹으면 잠을 못 일어나. 그러면 안 되는데. 직장 지금까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지금까지 한 5군데 정도. 5군데. 길게 다닌 데가 어디?
몇 제일 개요? 길게 다닌 게 6개월. 6개월. 짧게는? 짧게는 한 달. 근데 주말에만 술을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많이 해봐요. 어. 많이 하는데 제 마음으로는 주말만 먹자 이런 마음이 있긴 한데. 예. 친구들 만나면. 근데 막 일 끝나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있으면은 막 그 자리에 가고 싶고. 그렇게. 예. 오늘 아들 친구도 나왔거든요. 우리 네. 친구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 술 먹는 친구. 같이 자주 놀아요. 아,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어 지금 이미지랑 비슷하게 조용하고 근데 술 먹으면 이제 말도 좀 많아지고 진상 부린다고 그러나?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아 주사가 있어요? 예 주사가 좀 심한 편이에요. 뭐 어떤 주사? 예를 들면 두 병 정도 넘어가면 이제 막 시비도 많이 걸고. 아, 아 요즘엔 진짜 없어요. 예전에 제가 주사가 좀 심했던 거 인정하는데 요즘은 안 그런데. 저기요? 예, 지금은 네.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도 주사예요? 아 네. 술을 일주일에 서너 번을 먹으면 씀씀이가 좀 클 것 같은데 어때요, 아들이? 예. 씀씀이는 진짜 많이 커요. 제가 월급으로 200만 원을 줘요. 많이 주시네. 거기서 50만 원은 제가 적금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 50만 원은 빚을 갚자고 하고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그런데 제가 이제 1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줘요. 그 내역을 보면은 노래방, 당구장, 술집. 그냥 노는 거네. 네, 딱 세 군데 친구들하고 네, 친구들하고 뭐 소주 한잔 하고 당구 내기 쳐서 노래방도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맞습니다. 같이 다니는 뭐 여자친구나 혹은 여자친구의 친구 뭐 누구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죠? 남자들끼리 노래방 가는 건 아니죠? 저 남자들끼리 거의 자주 가요. 뭐? 남자들끼리. 진심 놀랐어. 아버님 입장은 어떠세요? 좀 무관심이라고 해야 될까? 네? 처음에는 많이 혼내고 뭐 때려도 보고 많이 그랬는데 애가 이제 점점 크다 보니까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래요. 제 속만 터지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저렇게 돈 쓰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만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병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버님 나오셨나요?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좀 잡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많이 잡아줬었는데 제가 혼도 많이 좀 내주고. 근데 남자가 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 근데 아버님 남자가 그 정도까지는이 아니고 남자가 술 먹고 늦게 일어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얘로 인해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많이 아파하니까 네.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혼을 안 내줘. 따끔하게 혼을 계속 내셔야지. 이미 뭐 머리가 컸는데 그 전에도 뭐 말은 많이 했지만 근데 혼을 낸다 그래도 다 머리 큰 사람. 너무 좀... 머리 크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니까.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님 어머니한테는 또 뒤에서 뭐라 하신다면서요? 아, 기억이 안 나는 아니 아버님 이게 정치적인 사건도 아닌데 뭘 그걸 기억을 안 해요? 아 그게 글쎄 언제 그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당신 손에 피를 묻히기 그러니까. 싫은 거죠. 아버님의 저런 애매한 입장,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런 것 때문에 더 힘들죠. 힘들죠. 힘들지. 같이 낳은 아들인데 왜 집사람이 고민인 거고 왜 아버님은 고민이 아닌 것처럼. 너무 꼴보기 싫었죠, 그 말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딸도 있죠? 남매죠? 네. 엄마 고민이 이해돼요? 네, 이제 오빠가 사고 칠 때마다 부모님이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이제 아빠 왜 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빠한테 돈을 대주지 말라고. 그렇지. 계속 쓰니까 대주니까 쓰는 맞아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보면 알 거라고.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할 말이 없고 이제 묵어두고 그러는 거죠. 딸은 엄마한테 갖다 쓰지 않아요? 이제 저는 그래도 제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럼 딸이 옆에서 볼 때 제일 안타까울 때는 언제예요?
제 엄마가 사고 친 거를 알고 오면은 집에서 항상 술 마시면서 우는 적이 많아요.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제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이제 내가 너네를 잘못 키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가 제일 속상하죠. 그래도 딸을 가끔 엄마한테 섭섭할 때도 있어요? 서운한 점은 없고요. 아버지 그만 좀 쳐요. 딸을 좀 쳐요. 저는 제가 벌어서 용돈을 쓰는데 그래도 그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2-3만 원씩 빌려달라 할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 어디다 쓸 거냐, 얼마를 가져가려 그러냐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서 잘 안 줄 때가 있는데 오빠가 달라 하면은 오빠는 계속 옆에 서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세요. 저는 돈을 한번 달라고 얘기를 하면 끝까지 달라고 서 있는 애예요, 옆에. 돈 줄 때까지. 어렸을 때도. 저 조용히 저렇게. 네. 어머님 친구분도 오셨는데 아마 어머님 속상한 걸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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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어떤 친구예요? 저희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름아름 알아서 같이 모인 그렇게 알게 된 친구. 그럼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네요, 고민이. 네, 충분히 되고 남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2-3kg씩 빠지다가 10kg까지 빠지고 모임 중간에도 뭐 돈을 갚아라 뭐 이런 문자가 오고 매일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고 쳤다, 뭐 아이고, 아이고. 합의 보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되더니 단위가 뭐 천 단위가 넘어가고 지금 친구가 밥을 못 먹어요. 밥 먹어도 자꾸 토하고 이래서 지금 큰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뭐 의사선생님 말씀이 스트레스성이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병이잖아요. 화병이죠. 예, 그렇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진단해요? 어지럽고 자꾸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정막염도 생기고 정막염. 예. 무릎도 안 좋고 무릎에 물도 차고 가장 큰 사건은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너무 힘들어져서 네. 아, 어머님이 네 야 오죽 힘드셨으면 아이고. 그렇죠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쿵 무너지고 어머머.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건 몰랐죠? 네 그거는 몰랐어요.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네 처음 들은 거예요. 어때요 마음이? 그냥 되게 그냥 죄송한 마음이고 그냥 진짜로 그냥 앞으로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진짜로. 그치 뭐. 그렇게 말한 거 한두 번은 아니죠. 예. 네, 근데 매번 그랬죠. 예. 네, 오이드바이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남의 집에 그랬을 때도 그랬고 늘 그랬죠. 네. 근데 엄마 계속 이어지죠. 에? 엄마 앞에서 한 번도 변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답답하니까 안녕하세요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25살이라고 그랬죠? 네. 제가 25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형이 어렸을 때 귓병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말을 배우질 못하고 듣질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면 이제 청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찍 병원에 못 갔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화병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키웠죠. 술, 담배를 전혀 안 했는데도 그 화병 때문에 점점 그게 누적돼가지고 50대 중반에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예,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엄마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라고 잔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예? 술 먹고 사고 치고 술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 모든 게 엄마랑 빨리 이별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발악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엑소 우리 두 분도 여기까지 오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응. 수호 씨도 한번 얘기해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염생을 했고요. 데뷔를 거의 21살 때 해서 6년 반 연습을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리를 다쳐서 춤을 못 출 뻔도 했었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 시기에 사춘기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실 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감당하게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우시는 모습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신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분께서 또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한다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어머니나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지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한마디 하시죠. 저는 다 좋아요. 지금도 아들 뭐 사랑하고 있고 이제 25살이니까 돈도 항상 계획성 있게 썼으면 좋겠고 목표를 향해서 네가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로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계획성 있고 좀 바르게 건강하게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고민이다. 자, 그럼 네, 수호 씨부터 갈까요, 그러면? 네. 아, 의뢰인구나. 네. 역시. 가속인데 이거. 다시 같은 길로 가기로 했어? 야, 한 번도 안 눌다 이거는 야. 진짜. 아, 응. 본인 순서 때 눌러. 그러니까. 급해서. 네, 욱한 거야, 욱한 거야. 어머니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만큼 스트레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엄청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 처음으로 형하고 생각 같이 한 막내 우리 세훈 씨 어때요? 어. 눌렀잖아요. 네. 한 번 더 누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두 분은 안 돼요. 예. 일단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단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족분들 좀 다 좀 행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술 마시는 걸 안 할게요. 뭘 어떻게 할게요 보다는 진짜 자기가 평생을 하면서 뭐를 하고 싶은지 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하루가 벌써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우리 아들 오늘 온 김에 이제 그동안 엄마랑 뭐 이런저런 대화를 별로 나눌 기회가 없었을 텐데 네. 속에 있는 얘기 다 좀 하세요. 엄마 일단은 지금까지 잘해온 거 없이 그냥 사고만 치고 막 일단 되게 미안하고 진짜로 지금까지 계속 내가 잘한다 잘한다 말만 했는데 근데 엄마 근데 여기서 엄마가 또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도 계속 그 책임감 가지면서 일을 하고 술도 최대한 일주일에 한두 번 주말에만 먹는다는 뜻으로 예, 예 받아들일게요. 네 이제 살면서 효도 많이 할 테니까 좀 이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도 극 또한 받으세요. 네. 본인이 한 거에 대해 미안함이 있잖아요. 예, 우리 가족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너무 뒤에서 반감만 하고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좀 진지하게 손 잡고 좀 걱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 혼자만 걱정하라고 하지 말고. 아버님, 어머니 짐을 좀 나눠요. 네, 슬슬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버님. 네, 아버님. 자, 과연 몇 편이 나왔는지 자 보여 주세요. 등골 플레이. 자, 끝자리 6. 오, 단위 오늘. 156인가? 자, 이게 136이 1입니다, 지금. 저 146. 56. 156.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등골 브레이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